사람과 로봇이 겨루기를 하는 장면 상상해 보셨습니까? 만화에서나 볼수 있음직한 인간과 로봇 간의 겨루기가 실제로 펼쳐져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. 그 이색 현장을 김재형 기자가 다녀왔습니다. 우렁찬 기합 소리와 함께 태권도 겨루기 한판이 벌어집니다. 대련자는 태권도 공인사단의 유단자와 이제 막 태어난 태권 로봇 단코. 로봇이지만 사람의 조작에 따라 돌려차기와 주먹 지르기 등 태권도의 다양한 기술을 펼쳐 보입니다. 로봇이랑 할때 이렇게 모션과 이렇게 모션도 없이 발차기를 들어오니까 이렇게 순발력도 키울 수 있고요. 이렇게 아이들한테는 이렇게 재미있게 이렇게 아이들 이렇게 감정 안 실리게. 태권도연 출신의 개발자가 6년간의 노력 끝에 상품화에 성공한 이 로봇은 특히 어린이들에게 인기가 높습니다. 만화에서나 보던 로봇과 직접 대련을 한 어린이들은 신기해하기만 합니다. 단코랑요, 그 겨루기 하니까요, 그더 재밌었다는 거. 지금은 어린이들을 위한 대련용 로봇이지만 개발자들은 단코가 동작의 다양함을 보완한다면 앞으로 선수들의 실제 훈련에도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 한 젊은 벤처가의 집념으로 탄생시킨 태권 로봇 단코가 태권도 종주국의 자존심을 세워주는 소중한 자산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. YTN 김재형입니다.